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. 물때는 무시고 12시 좀 넘었습니다. 역시 무시 날은 낚시를 하면 안 되나 봅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이 쭈꾸미를 잡았는데요. 무려 1시간 만에 잡았습니다. 여기가 대천항 부근입니다. 근데 오전 10시부터 대공 사격한다 해서 제가 그 위험한 곳이라 그래서 낚시하다가 딴 데로 쫓겨왔습니다. 그러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려 11시에는 또 수문을 열었습니다. 아,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거죠. 수문을 열면 민물이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들 멀리 도망갑니다. 예를 들면 쭈꾸미, 갑오징어 모든 생선들 포함해서. 근데 못 도망간 것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집을 소라집 같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안 도망갑니다. 아니 어떻게 보면 못 도망가죠. 이걸 집을 들고 갈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게 저한테 잡혔는데요. 얘가 저를 계속 노려보네요. 쭈꾸미가. 아 이거 살려줘야 되나? 아니죠. 제가 잡은 게 없는데 어떡하죠. 이 쭈꾸미가 움직이고 있네요. 얘 집 살려주면 얘 집까지 살려줘야 되는 거겠죠. 얘 또 집질라면 힘들잖아요. 아, 이거 얘 집인데 차량도 했겠다. 어차피 오늘은 무시물 때라서 고기도 거의 쭈꾸미도 거의 못 잡았고 거의 꽝입니다. 못 잡았다기보다 그냥 처절하게 처절합니다. 이 바다가 아름답습니다.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. 바다가 오늘은 장판 물때인데 이렇게 쭈꾸미 한두 마리 잡고 그래도 힐링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많이 잡아야지 또 힐링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안 잡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? 쭈꾸미가 아 얘가 도망가려나? 얘 안 도망가네요. 도망가나? 집을 사이로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데요. 얘가 과연 집을 탈출할까요? 오! 탈출할 것 하나요? 쭈꾸미가 머리가 이렇게 뒤로 자빠졌네요. 드디어 모양새가 나옵니다. 이놈이 아주 움직임이 사악합니다. 쭈꾸미는 공기를 안 쐬도 꽤 오랫동안 살아있더라고요. 자빠졌습니다. 와 이거 살려주려고 했는데 우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와, 일단은 괴롭겠죠. 물을 숨을 못 쉬고 있으니까 우선 집으로 다시 넣어놓고 그냥 빠져나가네요. 야 다시 들어가봐. 다시 감옥에 넣었습니다. 아 집에 넣었습니다. 너 이번엔 어떡할래? 이제 놔줄까요? 아니면 키핑할까요? 아 이거 힘들게 잡았는데 아 이거 참네. 촬영까지 했는데 출연료는 못 주고 방생할까요? 귀엽지 않습니까? 쭈꾸미가 아 눈치 엄청 보고 있습니다. 제 눈치를 아 얼마나 쭈꾸미가 안 잡혔으면 제가 이거 영상을 촬영하겠습니까? 야 무려 1시간 만에 이거 하나 잡았으니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자던가 집에 가던가 아니면 육지로 가서 그냥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간만에 바다 나왔다고 가지도 않고 이 쭈꾸미 마냥 이렇게 있었습니다. 야 쭈꾸마 너 살려줄까? 여러분 살려주는 게 낫겠죠? 제가 진짜 방생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. 4시간 하면 다 키핑하는데 야 너 고맙다고 인사해라. 차라 경례. 인사 안 하는 이게 그래도 방생해줘야죠. 방생해도 되겠죠? 방생합니다 여러분. 잘 가라. 오, 잘 들어갔습니다. 이상 방생하고 나름대로 기뻐하는 이슬 촬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